28강 경기 3조 경기입니다. 김근백 선수와 한정근 선수 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차영 프로게이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저그 대 저그전이 되는데요. 자 두시 선수 좀 소개시켜주죠. 네, 두시 선수는 지금 KTF 소속으로 돼 있는 한정근 선수인데요. 네. 네 아이디는 게이머로 쓰고 있고요. 게이머. 네, 그리고 열두시 선수 김근백 선수인데요. 네. 아이디는 뭐 세븐을 자주 쓰고요. 네. 이 선수 아이디 너무 많아가지고 뭐 아이디는 별로 말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네, 상당히 이름만 딱 말해도 유명할 수 있을 만큼 이 선수 네. 명성이 떨쳐진 선수입니다. 자, 두 선수 이름은 꽤 알려진 프로게이머들로서 보이는데요. 예. 자, 7053이라는 그 아이디로 출전했군요. 김근백 선수. 아, 예. 그리고 게이머란 아이디로 출전한 한정근 선수. 자, 2시와 12시. 예, 아마 뭐 이 자리는 가스러시가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자 굉장히 접근 이제 오버로드가 만났기 때문에 서로 지났기 때문에 예 위치를 상황을 알죠? 보면서 이제 두 선수가 하기 때문에 어떤 전략들이 나올지 종종 예. 가스러시도 나오고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서로 빌드를 아니까요. 네. 오버로드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빌드를 아니까 서로가 상대방이 뭘 하나 알면서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 뭐 드론을 많이 뽑으면서 발전형으로 가면 같이 발전형으로 갈 수도 있고요. 대개가 그 유사하게 비슷하게 상대방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거의 그렇죠. 일단 러쉬 형태는 너무 불안한 게 뭐냐면요. 네? 러쉬를 실패할 경우 상당히 게임에서 불리해져요. 그렇죠. 그 때문에 네. 같이 차라리 같이 간다. 그게 차라리 낫죠. 자, 지금 한정원 선수는 퇴처를 먼저 가고요. 네. 김금백 선수는 가스를 먼저 갔습니다. 가스가 들어갔죠. 김근 선수 가스를 먼저 들어간 다음에 해체를 건설할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렇게 된다면 뭐 가스를 먼저 해체가 약간 늦더라도 가스를 먼저 캔킹 해체를 들어가죠. 약간 네. 빌드면서 유리하겠죠. 어차피 스포닝포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저우윤호 씨도 초반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서로의 지금 빌드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두 선수 지금 투해처리의 가스 서로 그 허니 그 상대방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우시 네, 저그가 먼저 스포닝풀 들어갔고 역시 같이 들어갔네요.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네. 네, 뭐 드론 숫자도 비슷하고요. 지금 뭐 가스가 약간 긴급한 선수가 앞서고 네. 해체를 한정 선수가 약간 앞설 뿐입니다. 자 두 선수 거의 같은 빌드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초반에 바로 어떤 그 러쉬로 인해서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마 한정원 선수 저윤호 씨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퇴치가 먼저 빠르니까 저윤호로 밀어보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챔버를 만드는군요. 챔버가 먼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선수? 따지고 보면 김금백 선수의 빌드는 저윤호 코즈인데요. 네. 예. 그렇죠. 네. 자, 저글링도 뭐 거의 같은 숫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제 서로 뭐 두 선수 다 동시에 뭐 저글링 계속 뽑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더욱더 그 컨트롤의 이제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죠. 예, 지금 배치도 일부러 잘 해놨고요. 네. 예, 서로 배치 열심히 잘 해놨습니다. 네. 자, 두 선수 지금 그 똑같은 테크트리아 이제 스파이어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예, 혹시 마찬가지로 올라가겠죠, 스파이어도. 예, 똑같이 올라가고 있고. 예, 보시면 지금 김우혜 선수 약간씩 드론을 뽑아서 섞어서 뽑았는데요. 네. 지금 지금 이거 없어요. 두 마리 잡혔어요. 네. 지금도 지금 네, 이게 포인트 지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터져 버렸네요. 김금백 선수의 저글링은. 예, 네. 저 두 마리가 몰래 들어갔는데요. 들어왔군요. 예, 별다른 피해는 못 줄 것 같죠. 자, 저 두 마리의 의미가 뭐. 큰 의미가 지금 한 마리 잡았어요. 네,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버레드가 떠 있는 상태에서 뭐 탐색을 하러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뭐 저글링 갔다가 상대방의 피해를 좀 주자. 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계속 지금 그 김금백 선수 입구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쓰레기 처리 빨리 갔죠. 자, 스파이어는 올라왔습니다. 자, 스컬지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오버레드를 빼고 있죠, 한정근 선수. 예, 이번에 빼야죠. 빨리 빼고. 자, 이쪽 스포가 나오고. 뭘 만들, 무탈이, 스콜지군요, 역시. 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똑같은데요, 지금. 자. 똑같지만, 긴급 선수가 약간 유리함을 알 수 있죠. 스리에 처리죠. 스리에 처리니까,
러블링도 많이 나오고 스크류도 많이 나옵니다. 네. 스레처를 한정 선수 봤을 텐데요. 예, 아마 못 봤을 수도 있고 봤을 수도 있는데요. 한정 선수 스레처를 가야죠. 자, 오버라드 사냥. 오,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양의 역시 마찬가지로 오버라드 사냥. 지금 스컬지다 스컬지. 자, 예, 오버라드 정말... 아주 뭐 다시 이걸 왜 사냥 안 하나요? 그렇죠, 사냥해야죠. 원래 스컬지에게도 약간의 버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스포가 나왔기 때문에 접근전은 힘들 것 같고. 아, 지금 김경민 오버로드가 모두 잡혔어요. 오버로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모자랍니다. 김경민 선수. 예, 거의 다 잡혔죠? 김경민 선수 오버로드가. 자, 그 반면에 한정근 선수는 오버로드를 잘 세이브를 했어요, 그나마. 예, 이제 저글링을 뚫어주는 역할이 업이 먼저.